원익 IPS네. 원익 IPS네요. 홀딩이죠. 예, 이건 뭐 가격을 보지 않아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31,800원. 예, 약수익권, 수익권에 좀 보고 계시네요. 홀딩입니다. 다시 내려와도 그대로 올라올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패턴이 제가 이제 흐름상의 패턴을 아주 좋아하는, 제가 저도 뭐 차트로 계속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주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예,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흐름성이요.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주다가도 단숨에 올라간다라는 부분. 굉장히 이 기업 자체가 어떤 내용성을 가지고 이제 계단식으로 우상향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의지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반도체 장비 쪽에 관련된 부분, 원익 IPS에 대한 부분들은 원익 그룹성에서 역시 전체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OLED 시장에서에 대한 관점도요. 삼성 디스플레이에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 접근했을 때도 원익 IPS는 역시 나쁘지 않을 거고, 그런 실적들의 재무적인 부분에서 OLED 시장이 중국이 이제 LCD에서 넘어오게 OLED로 진입한다는 부분은 삼성하고 LG의 관점에서 OLED 시장에 꽃이 피는 시장이 온다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미뤄왔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작년에 이미 있었던 부분이 수주로 올해 이런 우량 기업부도에서 많이 나타날 겁니다. 수주 공시 같은 거 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홀딩입니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 37,000원대까지는 더 유지해보자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